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리입니다. 오늘도 화훌 가지고 왔는데요. 이렇게. 박스 채로 있습니다. 또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먼저, 이건 인디 핑크 색깔 오프 숄더 티셔츠예요. 그래서 오프 숄더인데 쇼핑몰에서 사진 딱 봤을 때 핏이 딱 봐도 되게 여리여리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. 어깨도 이렇게 드러나서 여성스러움을 주고 또 이렇게 소매 부분이 이렇게 트여 있어요. 손목이 싹 보이면은 또 더 한층 여성스러움을 주는 그런 티셔츠인 것 같아요. 이 티셔츠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이거 진짜 색깔별로 다 가지고 싶을 정도로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다음은 남방이에요. 되게 넉넉한 핏이거든요. 아무래도 초가을에는 이제 일교차가 심하니까 낮에는 더운데 또 저녁에는 쌀쌀하고 춥고 이러니까 이런 거 이제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낮에는 좀 벗고 있다가 저녁에는 이렇게 입고 그렇게 가지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색깔도 제가 좋아하는 약간 황토색? 겨자색? 이런 색이라서 안에다가 막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캐주얼하게 입어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무늬도 일반 그냥 민무늬가 아니라 이렇게 잔체크가 들어가 있어요. 이런 거 가을에 들고 다니면서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에는 가을이나 봄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템인데요. 바로 가죽 자켓이에요. 디테일 같은 게 많이 들어간 가죽 자켓인데 여기 뭐 이렇게 지퍼 있고 여기 밑에는 벨트 이렇게 있고요. 근데 이게 뒤에는 이렇게 벨트가 쭉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이렇게 빠지고 할 리가 없어요. 넉넉한 핏이라서 안에 막 이것저것 매치해서 같이 코디해서 입으면은 약간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거친 느낌? 이런 느낌에다가 안에는 또 여성스러운 옷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믹스앤매치를 하는 게 또 가을 겨울 패션은 레이어드가 이제 멋이잖아요. 저는 가죽 자켓을 진짜 좋아해요.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두 개 있는데 또 이렇게 생긴 건 없어가지고 스커트예요. 길이가 이렇게 긴데 길이가 다른 거예요. 요즘은 이렇게 언밸런스로 된 뭐 티셔츠, 원피스, 스커트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일자인 것보다도 더 약간 재미도 있고 짝 단추로 이렇게 된 거고요. 실제로 다 단추예요. 그냥 장식 아니고 네,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밴딩으로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입을 것 같아요. 색깔 카키색인데 가을과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이런 거 그냥 편한 티에다가 입으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청바지인데 신축성이 엄청 좋고 입어봤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. 밑단이 아예 이렇게 롤업으로 접혀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포인트도 줄 수 있고 완전 꽉 끼는 스키니는 아닌데 약간 슬림하거든요. 그래갖고 다리가 짧아 보이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거 되게 편해가지고 가을에 진짜 많이 입을 것 같아요.
긴 원피스인데요. 이것도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트여 있고 이것도 길이가 앞이랑 뒤랑 좀 다르죠. 밑에가 이렇게 하늘하늘 해가지고 너무 여성스럽고 색깔도 약간 핑크와 보라의 그 중간? 약간 오묘한 색깔이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안에다가 이제 좀 티 입고 이걸 입어주면은 진짜 여성스러울 것 같아요. 근데 게다가 또 이런 거는 이제 입어보신 분 알겠지만 진짜 편하거든요. 네, 앉을 때만 이제 이게 바닥에 끌리지 않게 조심을 해주면 진짜 편해가지고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다음 제품은 신발인데요. 네, 한번 꺼내볼게요. 짠! 네, 이거 슬리퍼예요. 이 슬리퍼는 제가 작년부터 이제 쇼핑몰에서 다 많이 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뒤늦게 이게 아무래도 슬리퍼다 보니까 여름에 많이 신었을 것 같은데 이게 소재가 스웨이드고 바닥도 좀 그래가지고 약간 따뜻한 느낌 아니에요? 그래갖고 가을에 신어도 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도 주문을 한번 해봤어요. 이런 거는 뭐 청바지 입고 입어도 되고 약간 아까 카키 스커트 같은 데다가도 색깔이 이제 맞잖아요, 색감이. 그렇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진짜 편할 것 같고. 네. 그래서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예쁘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또 예쁜 것 같아요. 다음으로는 가방 3개를 쭉 보여드릴게요. 제가 가방이 많긴 한데 평소에 들으려고 보면은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주문하다 보니까 가방을 이제 3개나. 자, 가방 첫 번째로는 되게 예쁘지 않아요? 약간 아무래도 이제 또 가을이니까 갈색으로 이렇게 골라봤어요. 진짜 데일리로 매기에 너무 좋을 것 같죠? 너무 여성스럽지도 않으면서 진짜 딱 말 그대로 데일리 백으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일부러 크기도 딱 봤을 때 적당할 것 같더라고요. 똑딱이로 이렇게 열어주고 안에 이렇게 공간이 이게 딱 봐도 그렇게 작지가 않아가지고 저 웬만한 소지품은 다 들어가요. 안에 또 이렇게 지퍼로 또 주머니 따로 있고요. 진짜 데일리로 들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색깔도 무난하고 맸을 때 진짜 괜찮아요. 다음 가방은요. 갈색 아니고 약간 빨간색? 빨간색이요. 끈 이렇게 옆에 달려있고 크로스로 이렇게 맬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주머니 있고 또 이렇게 똑딱이로 이렇게 따주고 안에 지금 종이가 들어있는데 안에는 이렇게 보니까 색깔도 이렇게 갈색으로 약간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요. 지퍼로 된 주머니 이렇게 달려있고요. 이거는 이제 데일리로 쓰는데 이거는 약간 그 생각도 했어요. 책 같은 거 넣어야 되거나 어디 뭐 노트 같은 거 챙겨야 되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. 좀 적당 큰 걸로 되게 심플해가지고 마음에 들어요. 색깔도 개성 있는 색깔인 것 같아요. 마지막 가방은 짠! 여기 지금 비닐도 안 뗀 새 가방이에요. 비닐을 떼볼게요. 오, 반짝반짝! 이전에 또 데일리 가방들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엔 약간 멋부림용 가방? 이렇게 따볼게요. 이것도 크로스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끈이 이렇게
제가 금색을 되게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골드 체인 가방 너무 좋아요. 전체 다 체인인 것도 좋은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여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 있어서 어깨도 더 안 아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민소매 같은 거 입고 이런 거 매면은 이거 자국 다 나거든요. 근데 이게 있어서 어깨는 안 아플 것 같아요. 사이즈는 이렇게 조그만한 사이즈고요. 안에 열어볼까요? 안에는 오 안에 이렇게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. 그리고 이것도 안에 이렇게 지퍼 주머니가 있는데 이거 지퍼가 진짜 귀여워. 지퍼가 이렇게 물음표예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건 이제 멋부릴 때 드는 가방. 네. 이렇게 하울 한번 찍어봤고요. 아 폭염이 맨날 끝난다 하면서 안 끝나요. 그래갖고 저도 더워서 너무 힘든데 그럼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 어떤 옷이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 남겨주시고요. 아, 옷 정보는 아래 더보기에 다 써둘게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